140쪽 동수문 들략고 개변하야 이탄사고지컨대 설괴변 설괴변제범국괴니 개언성괴지유람 범탄사의 불취성괴지유즉 불언소변지효원을 정자천이건곤으로 언괴변이남 연치시상하양체개변자는 가통이여니와 약치일체변자는 즉불통이람 양체변자는 범칠괴니 수고 비함항첨환이시야오 일체변자는 양괴니 송부망이시야니람 칠괴 중에 쥐강내하유와 강상유하지류자는 가통이여니와 지일체변자는 즉 이래의 위자외래구로 설득유해람 대범괴변은 수관양체상하위변이라야 범지기소유이성지괴니다 주자왈변시차처의 설득유해니라 자청전빛괴소은 기요건곤중이위태며 우차태이변위비지리리오하님 약기설이 과연즉 소위건곤변이위육자하고 팔괴중이위육십사이 개요건곤이변자리니 기설이 부득이통의람 개유적구유하야 자일회기하고 이사묘사이파리 팔계성허구 파리 십육하며 십육이 삼십이허구 삼십이 육십사이 중괴비고로 유팔계즉 유육십사의님 자는 강졸수위 선천자야오 약진일세기 등남니허는 내시이요착괴류에 쥐착괴하야 생출차의허님 개소위후천지하야람 금소위 괴변자도 역시 유괴지후에 성인이 견득유차성구로 바로 탄선이 안득이지 건곤중이 미식괴즉
갱불가변이 위탁괴야. 양론선천일괴하면 역무기획지후에 건일태이이삼진사로지군거마리언을 오안유건곤변이 위육자지리리오. 범금역중소원은 계시 후천지역이니 이차로 견득 강절 선천 후천지설이 최위유공이니라. 근데 이제 이 글 전체 내용 중에는 왜 궤변을 따질까 그 얘기예요. 무슨 궤가 무슨 궤로 변했다. 왜 그렇지? 그 언제부터 그랬지? 그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동서문 근약고 궤변하야 이 단사고지컨대. 동수가 질문한 거예요, 주자한테. 근래에 대략적으로 궤변을 살펴보아서 단사로서 그 살펴봤어요. 궤변을 보는데 그 단사는 그 궤마다 이제 단어알 이렇게 있거든요. 단사로서 살펴본 건데 설 궤변제 궤변을 해설한 것들이 범 국궤니 무릇 아홉 개의 궤에 해당되더라 이거야. 그러니 개언 성궤지유라. 다그 궤가 만들어진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궤변을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거죠. 범 단사의 불치 성궤지유 즉 불언소 변지 효원을 무릇 단사에서 성궤의지유, 즉 궤가 만들어진 이유를 취하지 않는다면 불언소변지효원을 그 변한 바의 효를 말하지 않았을 것이거늘 정자 전이 건고로로 언 궤변이나 근데 정자 우리가 이 정자가 왜 나오냐면 지금 주역을 우리 읽어야 될이 주역책이 정전과 주자 본의를 같이 합분한 책을 읽는 거거든요. 근데 궤변괘가 이게 궤변이 있는 거는 꼭 정자도 어디서 왔다라고 했는데 정자는 반드시 건골에서 변화됐다고 했거든.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그 질문이에요. 정자가 오로지 건군괘로서 궤변을 말했어. 그러나 지시 상하 양체 궤변자는 가통이여니와 그렇지만은 단지 위도 변하고 아래도 변했다면 그죠? 상궤와 합궤가 다 변해서 양체가 다 변한 것은 걸에서 뭐로 바뀌고 골에서 뭐로 바뀌었다는 것은 통할 수 있어. 말이 돼. 그렇지만 야치 일체 변자는 만일 다만 상체가 변하든 하체가 변하든 하나만 변했을 자리에 가서는 즉 불통이라 통하지 않더라 이거죠. 양체 변자는 범 칠괘니 토탈 이게 아홉 개 괘가 변이라고 했는데 상하 양체가 다 변한 것은 일곱 개의 괘가 있다 이거죠. 그괘 이름이 수, 고, 비, 함, 항, 점, 환이 거기에 해당되고 일체 변자는 상체든 하체든 하나가 변한 것은 양궤, 궤가 두 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 송궤와 무망궤가 여기에 해당되더라. 다시 말하면 궤변을 말할 때 건골에서 변했다고 하면 모든 궤가 다 거기서 변했다는 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두 개가 예외가 생겼으니 그 설이 잘못됐다 그 얘기예요. 7괘 중에
여기 말한 수, 고, 비, 함, 항 여기 일곱 개 중에서 쉬, 강내, 하요와 거기서 강이 아래로 내려왔다라는 것과 강상 유하지류. 강은 올라가고, 강은 양효예요. 양효가 올라가고, 음효가 내려왔다라고 한 것을 취한 것. 그런 것들은 가통이거니와, 통할 수 있거니와, 지 일체 변자는 하나의 체가 변한 것은, 즉, 일의 위, 자, 외래고로, 일에, 즉, 왔다라는 것은, 이게, 어디서 왔다라고 했거든요. 왔다라고 한그 표현은, 자, 외래고로, 밖으로부터 온 것이 되기 때문에, 설득 유해라. 그것을 설명하는데, 장애가 있더라. 막힘이 있더라, 이거예요. 대범, 궤변은, 대체로, 궤변은, 수, 관, 양체, 상하, 위변이라야, 반드시 상하 양체가 변함이 드는 것을 보아야만 방, 직이, 소유의 성괴니이다. 그래야만 바야흐로 그 성괴가 된 소유, 괴가 만들어진 까닭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려. 그런 질문이에요. 알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동스라는 질문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주자가 그게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주자왈 변시 차설에 아니 변시 차처에 설득 유엔이라 딱 인정을 하는 거예요, 주자가. 변시 차처 문득 이곳에 가서는 이 자리에 가서는 설득 유해라 설득하는데 막힘이 있게 된다 이거죠. 차 정전 빛괴 소운 또 정전에 이 꾸밀 빗자거든요. 빛괴에서 말한 바 기요 건곤 중이 위태명 어찌 건곤을 거듭해서 택괴가 만들어짐이 있겠으며 그렇지요? 천지 비 지천태 이렇게 되니까 우자 태이 변위 비지 리리오 하니 또그 택괴로부터 태는 지천태거든요. 택괴로부터 변화돼서 그 빛괴가 됐다라는 빛괴가 된다는 이치가 있겠는가라고 정자가 말했다 이거요. 그랬으니 야, 기설이 과연이면 마나 그가 말한 설이 과연 그렇다면 즉 소위 건곤변이 위 육자하고 그렇다면 건곤이 변화되어서 육자가 되고 육자는 아시지요? 장남 그죠? 중남 그다음에 막내 아들 그거 소남 그다음에 소녀 그다음에 중녀 막내 딸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육자예요. 8개 중이 위 64. 8개를 거듭해서, 거듭할 중자요. 8개를 거듭하여서 64가 된다는 것들이 계유 건곤이 변자니. 다 그렇다면 건곤으로부터 말미암아서 변화된 것이 될 것이니 기설이 부득이통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부득이통, 통할 수가 없게 되더라. 계유즉 구유하여 대개 있다면 모두 다 있어서 자 1획이 이하고 한 획으로부터 2획이 되고 2, 4하며 둘로부터 넷이 되고 4, 2, 8이 8개 성하고 넷에서 8로 되어서 8개가 완성이 되고 8이 16하며 16이 32하고 32이 64이 중괘 비보로 그런 식으로 나가가지고 64개를 이제 64개가 64개 64로 되면서 중괘라는 것은 그 8괘를 중첩해 만든 괘지요. 중괘가 갖추어진다 해. 고로 유 8괘 즉유 64이니 그래서 8괘가 있게 되면 64괘도 있는 것이니
자는 강절, 소위, 선천자요. 이렇게 말한 요런 예는 소강절이 이른바 선천괘, 선천64괘란 얘기죠. 약, 진, 1세기, 등남, 이하는, 그 뒤에 이제 문왕팔계 올 때 보면은, 진, 이, 진이, 진하련, 그죠? 진은 1세기 등남이라 했잖아요. 한번 찾아서 남자를 얻었다. 맨 밑에 양이 하나 생겼다. 그거를 진 1세기 등남이라 했잖아요. 그 이하는, 내시, 이유, 착괘류에 곧 이미 이러한 괘가 있고 난 뒤에, 취, 차괴하여 이 괴에 나가서 생출, 차의하니 이러한 의미를, 이러한 뜻을 생출하게 되었으니, 나오게 되었으니, 개, 소위, 후천지 하게라, 이것이 이른바 후천의 학설이다. 금, 소위, 괴변자도 이제 이른바 괴변이라는 것도 역시 유괴지 후에 성인이 견득 유차상고로 바로 단사하니 이 괴변이라는 것도 또한 괴가 생기고 난 뒤에 성인이 이 상이 있음을 얻어 보고 났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걸 보았기 때문에 바로 단사하니 단사에다가 괴변을 말씀을 해 놓으셨으니 안득 위지 건곤중이 위 식괴직 갱 불가변이 위 탁괴야. 어찌 위지 건곤중이 즉 건곤을 거듭해서 위 식괴 이 괴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으며 갱 불가변이 위 탁괴야 또다시 변화할 수 없어서 다른 괴가 되었다라고 말을 한단 말인가. 좀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죠? 그 다음 가볼게요.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괴변이라는 것은 후천학설에 해당되는 것이지 선천학설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그래서 아까 정자가 말한 것은 건괘와 곤괘에서 다 괴변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것은 선천 입장에서 표현하는 말인데 이 그 뒤에로 보면은 선천에는 괴변이라는 게 없었다. 후천에 와서 괴변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상황에 설명하겠습니다. 약, 논, 선천, 일괘하면 만약 선천의 한 괘를 가지고 논한다면 역, 무, 기, 획지 후에 또한 이미 금을, 금이 없은 뒤에 획을 긋기 전에 건일, 태이, 진삼, 진사로부터 곤이 끝에 거하는 데까지 이르거늘 우, 안유, 건군, 변이, 위, 육자질이요. 어찌 건군이 변화되어서 육자가 되는 이치가 있었겠는가?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범, 금, 역 중 소원은 이제 역 속에서 말한 바, 범, 금, 역 중 소원, 이제 역 속에서 말한 것들은 개시 후천지 역이니 요게 답이에요. 다 후천의 역이었을 뿐이니 2차로 견득 강절 선천 후천지설이 최위 유공이니라. 이것으로 볼 때 소광절 선생이 말한 선천지학 후천지학 선천지설 후천지설이라고 했던 것이 가장 공로가 있음이 됨을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소광전 선생을 이렇게 존승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선천지설과 후천지설을 말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괴변이라는 것을 주역을 보다 보면 나오는데 그 괴변은 후천지학설로 설명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